아, 두 분의 수상자입니다. 인표형 좋겠습니다. 에? 불굴의 며느리 신혜라 씨, 반짝반짝 빛나는 애 김현주 씨 축하합니다.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신혜라 씨는 네. 불굴의 며느리에서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살아가는 오영순 역을 맡아서 사랑과 성공을 둘다 이뤄내는 존마렐라 판타지를 발록의 연기로 드러내셨고요. 또 반짝반짝 빛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여준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한정원 역을 특유의 매력으로 소화하며 54부작 주말극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두분 모두 오랜만에 복귀해서 큰 사랑을 받으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연기자 선후배 분들이 지금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김정수 선생님까지. 네, 김현주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의 미니 시리즈 세 편을 찍는 것 같은 아주 힘든 스케줄을 소화했어야 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부터 여름까지 저가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엄마 박정 선생님하고 또 오늘 안 계시지만 고든 선생님, 그리고 길동 선생님, 또 장윤 선생님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김석훈 씨, 또 이유리 씨, 유한이까지 또 오늘 함께 못했던 다른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노도철 감독님, 배우민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이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민병진 감독님, 조명 감독님 감사하고요. 또 김수환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또 다른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수상했을 때한 번도 제 식구들을 얘기한 적이 없어서요. 먼저 오늘 의상을 열심히 준비해주신 김유리 언니하고 오유리 그리고 태정이 그리고 종숙이 선아 그리고 메이앤 식구들 그리고 오랜 매니저 경수 오빠 그리고 오랜 친구 현숙이도 너무너무 고맙고 저의 오랜 팬들 리스 김현주당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이상의 영광을 차름,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차름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신혜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상이라는 거 생각했던 거 였습니다. 연습 곡법은 남자 최우수상 우리 하유미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2011년 MBC 드라마 대상 연속극 부문 남자 최우수상 반짝반짝 빛나는 애 김석훈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훈 씨. 김석훈 씨 축하드립니다. 김석훈 씨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까칠하고 예민한 성편지점 역으로 새로운 차도남의 계보나를 이루며 사랑 표현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소화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라마를 할 때마다 다 결과가 좋을 순 없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독특하고 깊이 있는 글을 써주신 배우미 작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감각적인 연출을 해주신 노도철 감독님, 참 감각적인 연출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자리에 없는 오윤종 감독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김윤주 씨를 비롯한 또 이유리 씨, 박유한 씨, 길용훈 선생님, 박정 선생님, 고두진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장윤 선생님, 여러 연기자들, 저희들 좀 힘들 때늘 격려해 주시고 자상하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선생님들께 진사 감사 말씀드리고. 세트 촬영이 끝나도 야외 촬영을 나가야 되고, 야외 촬영이 끝나고 다시 세트 촬영을 와야 되는 그런 참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웃어줬던 그 스태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팬들께
참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이 자리에도 와주시고 밤빛길 여러분 또 그랑블루 양은댄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텔레비전 이 지금 한 시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 이 연기 대상 드라마 대상을 보고 계신 저희 부모님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기자라는 직업이 쉽지 않은 직업인데 항상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배우고 표현하는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석훈 씨.